회장님하고 디너 잡기 힘든데 오늘은 무슨 바람으로 밥을 다 사세요? 아, 소문자자 우리 이 선생 실물 좀 보려고. 아니,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남자길래 우리 여사님이 제일 아끼는 그림을 떼주셨나 해서 말이야. 아, 프란시스 베이컨 말씀입니까? 예술품은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한테 가는 게 맞잖아요. 그이 선생 한국에는 혼자 나와 있다던데. 그걸 뭐 아는 사람이나 친척도 없고? 네, 없습니다. 사귀는 사람 없어요? 내가 중매 좀 설까? 집안이 변변치가 않아서요. 아버지가 공장 노동자 출신입니다. 아, 블루칼라. 요새 그게 무슨 상관이야? 그저 회장님. 나도 한때 공장 경영을 했던 사람인데, 그 아버님께서는 어느 쪽 분야에서 일을 하셨나? 케미컬입니다. 지금도 현직에 계시고? 10년 넘게 일하셨는데 해고당하셨습니다. 그 일하시던 회사가 큰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 절반 정도도 같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. 재고용하기로 이미 협상이 끝난 사안이었는데 그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. 그 문제로 괜히 나서서 회사 측하고 싸우다가 해고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동안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았겠네. 그래. 부추는 잘 계시고. 그럼요. 지금쯤 아마 타인 브릿지 근처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계실 겁니다.